어쩌다 보니까 이번 과목은 상당히 서론이 좀 길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주제 자체가 상당히 무거운 주제입니다. 무겁다. 왜 무거우냐니까 우리가 지금 코딩하려고 하는 건 은행을 코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은행. 근데 은행을 코딩을 해야 되는데 기존의 은행은 사람이 근무하는 유인은행이잖아요. 이걸 이제 무인은행으로 코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무인은행으로 코딩을 하려고 하니까 은행 그 자체를 코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행의 기반을 코딩을 바꾸자 돼요. 은행의 토대를 바꾸지 않으면은 어떤 무인은행 코딩이 안 된다는 거죠. 코딩이 불가하다. 은행의 토대가 뭘까요? 은행의 토대는 화폐죠. 은행의 토대는 화폐. 따라서 화폐를 코딩을 해야 돼요. 먼저 화폐를 코딩하고 그런 다음에 은행을 코딩을 해야 돼요. 은행 코딩이 가능하게 됩니다. 화폐 시스템이 은행의 토대잖아요. 화폐 시스템이니까. 지금의 화폐 시스템이라고 그러면은 어떤 국적 통화를 이걸 이제 피아트 커런시라고 하는 거잖아요. 요것이 있고 다음에 요것을 국적 통화 통화량을 조절 기관 통화를 발행하고 그리고 통화량을 조절하는 기관 있죠. 양을 조절하는 기관. 우리 통상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이 그걸 담당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부의 재정 정책 이런 것들이 묶여서 은행 시스템이라고 하는 하나의 은행 시스템이 구성이 됩니다. 은행이라고 하는 금융 시스템이죠. 되는 거예요. 이 부분 4-1 항이잖아요. 이걸 바꾸지 않으면은 여기 안 된다는 거죠. 이걸 바꿔줘야 돼요. 이걸 기존의 화폐 국적 통화를 이것을 새로운 형태의 화폐 시스템으로 바꿔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형태의 화폐 시스템인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 암호코인이죠. 체인 기반의 암호증표라고 하는데 이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증표로서는 또한 이게 안 돼요. 이거는 제가 여러 차례 강의도 했습니다. 블록체인 강의도 많이 올려놨어요. 유튜브에 올렸는데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증표만으로는 화폐 시스템, 기존의 화폐 시스템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리고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증표, 이제 비트코인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런 걸 하겠다. 그러니까 화폐 시스템을 바꾸겠다는 기치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니까 무정부주의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기초. 이것이 가장 결정적인 것도 하고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로서 기존의 화폐 시스템을 바꿀 수 없는 이유. 4-2-1 2-1 이렇게 할까요? 첫째는 어떤 가치관의 문제점입니다. 가치관의 문제가 바로 무정부주의에 기초하고 있는 것. 세상이 무정부주의가 될 수가 없어요. 절대. 두 번째는 기술적 한계입니다. 4.2.2 기술적 한계. 기존의 어떤 블록체인은 기존의 어떤 국적 통화 기반의 화폐 시스템, 그러니까 달러나 뭐 원화나 엔화로 구성되고 있는 세계 금융 시스템을 절대로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기술적 한계가 분명해요. 왜 분명한지 설명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강의에 이미 다 올라가 있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종류의 화폐 시스템이 필요한가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의 국적 화폐의 한계가 있죠. 국적 화폐 한계라고 그러면은 일단 국경의 제약이 있고 그리고 발행이라든가 발행과 관리 문제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이 금융 시스템의 체계, 금융 체계의 중심이잖아요. 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또 한계죠. 사람이 세상의 중심이긴 하지만은 시스템의 중심으로서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은 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람이 먼저이긴 하지만 사람이 문제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기존 국제화폐의 한계고, 이것이 기존 은행 시스템의 한계, 기존 은행 시스템의 한계죠. 문제점이고. 그런데 이게 사람들 눈에 잘 안 보이는가 봐요. 기존 은행 시스템에 뭐가 문제냐? 아, 공인인증서가 뭐가 문제냐? 사람이 근무하는 게 뭐가 문제냐? 라고들 생각하는데, 제 눈에는 그 어떤 문제점과 한계라든가 불편 부당함이 눈에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요. 그래서 이러한 기존 은행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종래의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증표만으로도 안 되고 새로운 형태의 화폐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죠. 새로운 화폐 시스템이 필요하고, 그것이 새로운 화폐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니까 또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니까 유인은행을 무인은행으로 바꾸려면 은행의 토대인 화폐 시스템을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화폐 시스템을 바꾸려면 또 화폐 시스템의 토대를 바꿔줘야 돼요. 을 만들려면 화폐 시스템의 토대를 바꿔야 돼요. 화폐 시스템의 토대가 뭘까요? 뭐가 지금의 화폐 시스템의 토대일까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정보를 생산하고 저장하고 처리하고 가공하는 메커니즘이 바로 화폐 시스템의 기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의 생산과 유통, 관리, 재생산, 그죠? 체계, 이것이 화폐 시스템의 토대입니다. 모든 화폐 시스템뿐만 아니라 모든 시스템이 다 사실상 정보의 생산과 유통 관리, 우리가 사무직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결국은 정보를 생산하고 뭐 관리하고 하는 것들이 사무직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한마디로 규정하면 이게 뭐냐는 거죠. 이게 한마디로 규정하면 이게 웹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을 새로운 형태의 은행을 만들겠다. 새로운 은행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이건 뭘 필요로 한단 말이에요? 새로운 화폐 시스템을 요구하는 거죠. 새로운 화폐 인프라라고 해야 되나요? 화폐 체계를 필요로 하고, 새로운 화폐 체계를 만들려면 새로운 웹 체계가 구성돼요. 그러므로 일을 진행하는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첫째, 새로운 형태의 웹을 구성하고, 웹, 새로운 형태의 웹을 구성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공간 웹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공간 웹.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것이 일단락 되면은 그 위에 새로운 화폐 체계를 만들어야 돼요. 이 새로운 화폐 체계를 우리는 기준 화폐와 그리고 표준 화폐라고 이름 붙였어요. 표준 화폐. 두 개 종류가 약간 다릅니다. 이것들이 이제 우리 이어질 공부들 학습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공부하고 왜 이 공부를 하는지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하셔야지, 무엇을 코딩하려 하는지를 이해하시고 그걸 이해를 해야지 코딩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것이 되고 새로운 먼저 공간 웹을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기준화폐와 표준화폐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암호화폐죠. 그렇죠? 새로운 방식의 암호화폐, 기존의 암호증표와는 다른 암호화폐를 만들고, 그런 다음에 여기 위에다가 새로운 형태의 어떤 자율운영 무인은행을 코딩을 할 수가 있는 단계,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먼저 공간웹 코딩을 해요. 공간웹 패딩. 어렵겠지만 상당히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대략 한 일주일 정도 코딩을 하면 끝날 거예요 아마. 대략 1, 2주 정도로 예상합니다. 2주. 다음에 그 위에 공간 웹이라고 하는 아키텍처 위에 어떤 새로운 기준 화폐와 그리고 표준 화폐를, 이건 역시도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아요. 이것도 대략 2주 전후에는 코딩이 될 겁니다. 기준 화폐와 표준 화폐는 기존의 화폐의 국적 화폐와도 다르고, 기존의 비트코인 같은 암호증표와도 달라요. 전혀 새로운 종자, 새로운 종류의 화폐 체계입니다. 완전히 달라요. 얼마나 다른지 한번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은행 모듈을 코딩합니다. 코딩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머신러닝 기능이 주로 머리. 머신러닝이 바로 사람 인적 자원을 대체하도록 이렇게 구성을 할 거예요. 자원을
대체. 은행 모듈을 코딩하는 것도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은 것 같진 않아요. 물론 이제 세부적으로 상시하게 하나씩 하나씩 다 만들어 나가려면 시간이 거의 한 1년 잡고 코딩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대략적인 골 계획을 만들어내는 건 4주 전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틀이 만들어질 거예요. 틀이 만들어지고 나면은 시연 가능한 수준이 된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시연 가능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은행과 화폐 시스템과 웹이 어떤 것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정도 수준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실제 이제 세부적인 코딩, 세부 모듈의 코딩을 전개해 나갑니다. 이 과정을 대략 12개월 정도, 빠르면 6개월 정도면은 마칠 것도 같아요. 그런데 아마 12개월 정도 잡아야 될 거예요. 왜냐하니까 머신러닝 모듈이 상당히 좀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많이 들어가고 또 데이터베이스 관련한 것들도 굉장히 많이 수요되고 해서 넉넉 잡아서 12개월 정도면은 우리가 만든 것들을 세상에 보일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만든 것들은 새로운 웹, 공간 웹이라고 하는 새로운 웹 아키텍처 위에 새로운 화폐 체제 체계를 구성하고 그 화폐 체계 위에 새로운 형태의 은행 시스템을 구성을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하는 순서가 일단 공간 웹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공간 웹 코딩도 들어가게 될 텐데 일단 공간 웹에 대한 설명을 아마 이게 한 서너 시간 분량이 될 겁니다. 그리고 기준 화폐와 표준 화폐가 무엇인지 화폐 시스템에 대한 또 수업들을 쭉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은행 모듈들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들도 또한 몇 시간 진행될 겁니다. 이렇게 수업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어서 공간 웹부터 코딩을 하나씩 진행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참조할 것은 우리가 펑션 위주로 코딩을 합니다. 위주의 코딩인데 그냥 펑션이 아니라 로우 펑션. 그러니까 가능하면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가능한 뭐 라이브러리나 혹은 프레임워크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뭐 앵귤러라든가 뭐 뷰라든가 리액트 등등인데 이런 것들의 이용을 최소화시켜 나갈 거예요. 왜냐니까 우리가 지금 다루는 것은 금융 시스템이잖아요. 금융 시스템인데 금융 시스템은 굉장히 그 동작하는 메커니즘이 투명해야 돼요. 투명해야지 나중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적으로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라이브러리를 써서 어떤 모듈들을 불러와서 일을 좀 쉽게 편하게 하게 되면은 나중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로우 펑션 위주로 코딩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로우 펑션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바스크립트와 타입스크립트만 쓰겠단 말이잖아요. 이렇게만 해서 자바스크립트와 타입스크립트만 써서 코딩을 하는 것은 이거는 또 너무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나마 가장 로우 펑션에 가까운 형태의 지금 라이브러리가 아니고 스펙이 있죠. 스펙이 바로 콜백 스펙이. 이게 우리가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것과 상당히 궁합이 좀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펑션들, 대부분의 공간 웹을 구성하는 수천 개의 펑션들을 우리가 코딩할 텐데 그 펑션들 하나하나가 사실상 다 콜백이 될 겁니다. 콜백 펑션이 된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진행한다는 거죠. 그게 이 이번 수업의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당장 공간 웹 수업이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뭐 은행을 코딩한다고 들었는데 왜 뜬금없이 공간 웹이라고 하는 매우 특이한 웹 아키텍처를 학습을 하는가라고 의문을 가지실 거예요. 그러한 이유 때문에 공간 웹부터 다룬다는 것, 그 점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간 웹을 구성을 하고 공간 웹, 스페이스 웹이라고 표현합니다. 스페이스 웹을 구성하고 여기 위에 첫 번째로 올리는 모듈이 뱅크, 화폐죠. 화폐, 크런시, 크립토 크런시죠. 크립토 크런시를 올리고 그런 다음에 그 위에 다시 뱅크를 올리고 그죠? 그 위에 다시 그 옆에나 위에 시큐리티 익스체인지 증권 거래소죠. 증권 거래소를 올리고 그 위에 또 다시 인슈런스 보험 모듈 올리고 그죠?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이어지게 될 거예요. 끝없이 이어져서 다시 어떤
뜬금없이 IRS라고 그러나요? Internal Revenue Service. 요거는 국세청이죠. 국세청 모듈도 올릴 것이고, 그리고 Patent Office 특허청이죠. 특허청도 스페이스에 올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대부분의 조직과 기관과 정부기관이라든가 혹은 뭐 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스페이스 웹 위에 올리게 될 거예요. 스페이스 웹은 우리가 앞으로 구성하는 이러한 사회적 인프라들이죠. 사회적 인프라들을 떠받치는 토대로서 기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 거고, 어떤 로직이 굉장히 탄탄해야 되고, 무엇보다 튼튼해야 됩니다. 튼튼해야지 이 모든 것들을 바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일부터 스페이스 웹 수업이 들어가면 아마 여러분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수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갑자기 수풀이 뭐고, 강물이 뭐고, 여울, 실개천, 진역, 견우 이런 말들이 막 나올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어떤 의미로 쓰이고, 왜 이런 것들을 구성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구성이 되어야지 그 위에 이게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